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사경윤 회계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주도 있다 또 오신 거죠? 예. 왔다 갔다 요즘도 계속 하시면서. 네. 네. 일주일에 2주 한 번씩 오고 있습니다. 네. 아, 약간 뭐 강의하셨어요? 목이 약간 또. 아, 올라온 게 원래 월요일 화요일 이틀 어제 그제. 그러셨어요? 16시간? 아유. 8시간씩 좀 강의가 있어가지고. 목을 좀 아껴 쓰세요. 우리 사경윤 회계사님. 아유, 사경윤 회계사가 목이 또 약해. 네. 이 사경윤 회계사님의 목은 본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아, 그렇죠. 네. 우리 시청자 지금 6만 분 넘게 지금 계속해서 보고 계시니까요. 네. 자, 일단 오늘 뭐 미리 얘기는 드렸습니다만 관리 종목이 내가 보유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관리 종목이 된다는 건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뭐 상폐된 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게 되지, 적어도 그건 되지 말아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전에도 한번 해주셨던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지금 또 그 시즌이 돌아오고 있는 겁니까? 예, 원래 이 관리 종목 많이 지정되는 게 언제냐면 네. 그 3월 달하고 8월 달이거든요. 회계 검사 예. 시즌. 그러니까 3월 달은 감사 보고서 나오는 그 시점이고 네. 8월은 또 반기 보고서 나오는 시점인데 그 반기 보고서나 감사 보고서 의견이 적정하게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거기서 나온 숫자들이 뭔가 또 요건 예를 들어 4년 연속 영업 손실에 해당한다거나 뭐 자본 잠식에 해당한다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관리 네. 종목에 1차적으로 들어가고 또 그게 관리 종목이 들어간 상태에서 여전히 해소가 안 되면 이제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음흠. 상장 폐지 실질 심사로 넘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3월하고 8월에 이게 지정이 많이 되는데요. 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3월이 아니라 1월, 2월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정은 3월 달에 되는 걸로 나오고 통계치를 보더라도 3월 달에 가장 많이 지정된다고 나오는데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올 초에 3월 달에 어떤 종목 이게 뭐 3월 달에 4년 연속 영업 손실로 네. 3월 18일 날 관리 종목 지정된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뭐 종목을 얘기하려는 거 아니고 이게 3월 18일 날 지정이 됐고 그 전날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해서 3월 17일에 장 종료 시까지 해서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저렇게 관리 종목이 지정될 때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요. 안 떨어져요. 그 3월 17일하고 18일은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전날 0.9% 떨어지고 다음날 1.2% 오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때 3월 18일 언제 그러면 빠져요? 저때 지정되는 게 아니라 저게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나가지고 그 사유로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됐는데 네. 저건 이제 감사까지 다 받고 네. 최종적으로 감사 보고서 봤더니 우리 4년 연속 영업 손실 확정이다. 네. 그래서 관리 종목 지정된다 하는 건데 회사는 저렇게 감사 받기 전에 자체적으로 내부 결산을 하거든요. 그렇죠. 12월 말 이제 장부 마감하고 1월 달에 자기들이 장부 결산해 봤더니 야, 이거 우리 4년 연속 영업 손실이겠는데 관리 종목 들어가겠는데 그러니까 내부에서 알게 돼요. 그러면 그걸 밖에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 결산해 봤더니 관리 종목 들어가게 생겼다라는 걸 이 회사가 언제 공시했냐면요. 2월 3일 날 저걸 공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2월 3일 날 자, 내부 결산해 봤더니 내부 결산 시점에 관리 종목 지정되거나 상장 폐지가 될 사유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 공시가 나면서 주가는 이때 떨어져요. 저 2월 3일 날 저 공시 났을 때 주가 어떻게 됐냐면 그날 하한가 가고 그 뒤로 4일 연속 하락했거든요. 저게 재앙이구만. 예. 그래서 뭐 3,000원 어떤 주가가 1,800원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이건 뭐 한번 맞으면 좀 타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게 통계상으로는 3월 달 관리 종목 지정된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터지는 게 이렇게 1월, 2월에 터지거든요. 그래서 3월 가서 볼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렇게 좀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 두시고 그래야 되네요. 지금 뭐 12월 말 크리스마스 앞두고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저게 한 번 터지면 근데 저게 관리 종목 지정이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관리 종목 지정된 것 중에서 뭐 우리가 이제 미처 사전에 예상하기 힘든 종목들도 간혹 있지만 네. 상당수 절반 이상은 야 이 종목은 관리 종목 들어갈 가능한데. 확률이 높겠다. 야 이건 조심해야겠다. 좀 알 수 있거든. 정프로를 위해서도 꼭 좀 알려주세요. 40종목이나 되니까 그중에 한두 개 걸릴 수도 있잖아. 봐야겠다. 네. 이게 요건이 지금 예를 들어서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어떻게 되냐 보면 화면 보시면 옛날에 지금 관리 종목이 한 108종목 들어가 있는데 그 종목들 가장 많은 요건이 저 감사 및 검토 의견
아까 말씀드린 저 같은 회계사들이 가가지고 감사 네. 검토했더니 얘들이 이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고 적정 외의 의견을 받았을 때 한정이나 의견 그렇죠. 거절 한정 의견 거절 이렇게 나와서 부적정 나오면 네. 그래서 관리 종목 들어가는 회사들이 가장 많고요. 네. 그 다음으로 많은 건 4년 연속 영업 손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 관리 종목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건 자기 자본의 절반을 넘는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사업 손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용어가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 돈의 절반 이상을 까먹었다고 그래. 자기 자본이 천억이다. 네, 자기 자본이 천억인데 올해 세전 손실이 한 500억 된다. 그러니까 한 해. 예. 그렇게 되면 그게 두 번만 되면 자기 자본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게 또 최근 3년 중에 저게 두 번 있더라. 네. 그러면 이제 관리 종목 들어가거든요. 자, 근데 저것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쉽게 말씀드려서 4년 연속 영업 손실은 갑자기 터지지 않거든요, 절대. 그러니까 3년 연속 영업 손실 났던 애들이 4년 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래서 3년 연속 영업 손실 난 애들을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지워버리면. 예, 그렇죠. 그러면 저 때문에 원인을 제거시킨다 이거죠. 그렇죠. 확률은 없는 거죠. 물론 3년 연속 영업 손실 하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험, 위험한 도박을 할 필요는 없다. 굳이 그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있냐? 아니면 내가 영업이익이 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근데 그 3년 연속 영업 손실 기업 한번 리스트 좀 띄워줘봐. 아, 근데 어차피 안 보일 건데. 아, 근데 여기 뭐 굉장히 많은데. 거의 300개 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276개. 상장사 중에 3년 연속, 그러니까 뭐 한 해 영업 손실 나는 게 아니라 3년 연속으로 영업 손실 나는 회사들 리스트를 만들어 보면요. 네. 기대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게 어차피 안 보이실 거예요. 화면에 네. 이 정도 이렇게 뜨거든요. 지금 상장 종목 2,500개 중에 와. 10%가 넘어요. 아, 일부만 조금 확대해 줄 수 있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네. 이제 중요한 종목도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줄여 나갈 겁니다. 저 네. 종목들이 다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어제 얘기한 그 국보도 들어가 있네, 국보. 국보 어제 뭐 됐잖아요. 뭐 10종 우리가 지금 투자한 10종목 중에 한 종목이 3년 연속 영업 손실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현재 수 있고. 이 자료는 저희가 하여튼 올려놓을게요. 예, 신의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그건 이제. 야, 근데 내가 나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아는 회사들도 많네. 네. 대신 이게 이제 제외되는 요건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네. 270개. 여전부터 이거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가진 종목 3년 연속 영업 손실이니까 관리 종목 들어가는 건가요? 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렇게 3년 연속 영업 손실 혹은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나더라도 관리 종목 안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 어떻게 예외. 구분을 하는지 네. 그 예외 조항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 저건 제가 상장사 모든 종목을 다 보여드린 건데 코스피는 일단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가증권 시장에 있는 종목들은 코스닥은 저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코스피에 빼줘요. 예, 코스피는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나더라도 네. 그냥 관리 종목 편입이 안 되고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걔들 일단 빼고 네? 그다음에 이미 관리 종목 들어가 있다는 애들 우리는 지금 관리 종목 안 들어가 있다가 들어가게 되면서 주가가 폭락할 애들을 조심해야 될 테니까 이미 관리 종목 들어가 있는 애들도 제외하고 나면 그래도 한 128개 남거든요. 그게 여기예요? 예. 그게 지금 이제 화면에 보여드리는 바이오가 진짜 많다. 128개 기업 안에 보면 바이오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있어? 있어? 걸렸어? 있어? 뭐야? 바이오. 아 일단 하나 있고요. 근데 아직 걱정하지 마실 게. 그래서 저 이거는 KNW예요? KMW예요? KNW야? KMW 아닐 걸? KNW라고 다른 회사가 있겠죠? KNW. 아유. 아주 가슴 쓸어내렸습니다. 네, 아직까지. 근데 네. 여기서 또 제외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죠? 지금 보시면 말씀 주신 대로 바이오 기업들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 우리 이제 이게 시중에 바이오 기업은 이게 적용이 안 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네. 바이오 기업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코스닥에 이 소속부가 있거든요. 네. 소속부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우량 기업부, 벤처 기업부, 중견 기업부 그리고 기술 성장 기업부 이렇게 네 개로 나눠요. 그래서 이 기술 성장 기업부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제외가 됩니다. 기술 상장. 기술 성장 기업부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뭐 내 코스닥 종목이 어디에 해당돼 있냐 보고 싶으시면 거래소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거래소 krx.co.kr 가셔가지고 종목 쳐보면 거기에 대해서 소속부가 어딘지 코스닥 나오거든요. 소속부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기술 성장 기업부. 근데 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기술 성장 기업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들을 제외시키고 나면 이렇게 한 42개 정도 남거든요. 아 여기도 하나 있네.
아직 하나 남았어. 아직 하나 남아 있으신가요? 아니 4년 연속 영업 손실하는 이제 여기에 42개 중에 하나 걸렸어. 네.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있는 종목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3년 연속 영업 손실인데 코스닥이면서 기술 성장 기업 뭔지 알 것 같다. 내가 보니까 첫 번째 줄에 있지. 첫 번째 줄. 응? 아니 아니 아니. 아 이쪽으로 첫 번째 줄 저거 저 네 개 중에 하나 아니야? 어 이거 맨 위에 그래. 아니 어. 아니에요. 아 그 맨 첫 번째 줄 저 친구는 보냈어? 보냈죠. 아 보냈구나. 네. 아 다행이다. 야. 기가 말씀하시는 거죠? 어. 네, 그 친구는 보냈습니다. 보냈구나. 네, 보냈죠. 아, 잘했네. 자, 잘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42개 종목 정도가 좀 해당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근데 이 종목 중에서 제가 이제 뭘 추려봤냐면 이 종목들이 이제 올해 영업이익을 기록하면 괜찮아지니까 에이. 올해 영업이익을 기록하면 탈출을 하고. 오해하실까 봐 이게 지금 관리 종목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에이. 지금 이게 왜 내가 3년 연속 영업 손실하고 무조건 도망갈 게 아니라 아니, 어떤 회사들은 예외가 있는지. 사경인발 악재 터져가지고 이 종목들 빠지면서 코스닥도 마이너스 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네. 이 중에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3년 연속 영업 손실이란 건 작년 2020년까지 영업 손실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네. 18, 19, 20 영업 손실이었던 거고 올해는 이제 3분기까지 일단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3분기까지 이익을 기록했으면 제가 여기서 빼봤어요. 그래서 올해 3분기까지 이익이 났으니까 그러면 올해는 이익 나서 빠지지 않을까 하고 아. 3분기 현재까지 3년 연속 영업 손실 플러스 3분기까지 올해 영업손실. 3분기까지 영업 손실 난 네. 정말 위험한 친구들 이렇게 들어갔다 이거죠. 전혀 4년 중에 3년 9개월 영업 손실 상태. 아, 진짜 위험하네. 얘네들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남거든요. 아, 저렇게 한 16종목? 네. 슬슬 이제 조용하네. 얘들은 턱턱 막혀온다 진짜 이거 갖고 있으면. 웃을 일이 아니다. 여기 있어 없어? 아, 탈출했습니다. 탈출했어?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에 있는 16종목 중에 또 이게 되게 규정이 막 네. 예외규정이 되게 덕지덕지 많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네. 확인하는 게 조금 되게 번거로운데 제가 저 중에서 하나씩 좀 확인해보니까 여기 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메디포스트는 뭐 해당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3년하고 9개월 영업손실이긴 한데 근데 이게 뭐가 있었냐면요. 예전에 이 제약회사들 바이오 기업들이 그 회계 처리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한 3, 4년 전에 바이오 회사들이 이 연구 개발비를 많이 쓰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네. 그걸 뭐 자산으로, 그걸 자산으로 했냐 뭐 그걸 미래를 했냐. 위해서 투자하는 네. 자산으로 볼 거냐 이걸 비용으로 네. 떨어야 되냐 이랬는데 우리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회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재량이 있는 부분인데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잡는 것보다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훨씬 비중이 높던데 그래서 한 7대 3 70% 정도 비용을 처리하던데 우리나라 제약사 바이오 기업들은 자산을 70 잡고 비용을 30만 끌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근감원이 좀 감리 막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것도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 여기 앞으로 좀 세게 볼 거다. 그러니까 솔직히 네네. 말해서 지난 기간 동안 자기들이 비용 처리 했어야 될 부분을 자산으로 계산했다고 생각하면 자수를 좀 하자 이렇게 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자산을 잡아놨는데 그걸 비용으로 돌리면 그러면 사실 바이오 기업들에서 원래 R&D를 자산 잡아놨으면 적자가 안 갈 거였는데 그치. 저걸 비용으로 바꿨더니 우리 적자로 재무제표가 아, 바뀌더라. 그렇게 자수한 기업들은 살려줘.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특례로 당분간 몇 년 동안 이걸 봐주겠다. 그래서 메디포스트가 그 특례를 이제 신청을 하면 거기서 보고 아 얘는 타당하다 해가지고 그럼 앞으로 몇 년 동안 이거 적용 안 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 특례가 선정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2022년까지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메디포스트 같은 게 내년까지 적용이 안 되고 네. 그러면 2023년부터 다시 3, 4, 5, 6 4년이 돼야 그때 가서 이제 관리종목 들어가냐 마냐 정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메디포스트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또 밑에 그 밑에서 세 번째 JNTC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20년에 신규 상장된 아, 종목이거든요. 이건 상장되고 나서 카운팅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2020년 전에 영업손실 네. 났던 건 제외되니까 해당이 없고요. 여기서 저는 하나의 또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 버립니다. 어떠한? 긍정적인 참 정프로의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4년 연속 영업 손실 가능, 즉 3년 연속 영업 손실 기업들 가운데 저는 투자를 갑니다. 왜? 여기서 플러스가 나온 회사. 그러니까 3년까지는 영업 손실이었지만 플러스로 전환된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저는 이제 투자 포인트를 찾는 거죠. 가격은 저평가돼 있고 다시 이제 뭔가 뜰 수 있는. 어떻습니까? 참고로 제가 예전에 그걸 통계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몇 년치.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렇게 해마다 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네네 네. 해마다 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솔직히 말해서 보라색 종목 14개 종목에 대해서 이때쯤 사가지고 석 달 있다 팔면 수익률이 몇 프로나 될까? 다 사는 거야? 예. 그럼 평균 석 달 사이에 한 30% 빠져요. 아니 잠깐만요. 3분기 영업 손실 아닌 회사 그러니까 3년 아까. 연속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플러스 난 회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42개에서 네. 지금 10몇 개 걸렸는데 거기서 그렇지 그렇지. 예. 제외된 20몇 개 중에 네, 투자한다는 얘기지.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대로 한번 그러면 그 통계를 뽑아가지고 네. 백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검증을 아,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네, 해보시면. 아니 주식 이렇게 어렵게 했냐? 아, 주식 좀 쉽게 쉽게 좀 해. 아니, 이건 좋은 회사 사 뭘 그렇게 좋은 투자이지. 아 정말 주식 좀 쉽게 쉽게 합시다. 아니 네. 좋은 회사가 널렸는데 왜 이렇게 아니 아니. 아 참. 그 좋은 회사들 투자했다 제가 지금 어떻게 됐는데? 비싸게 사서 그렇지. 예. 아 근데 이 회사들이 근데 또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또 3년 연속 영업 손실이면 회사는 알잖아요. 우리 올해도 영업 손실 나면 관리 종목 들어갈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을 대비를 하죠. 올해는 영업 손실 나면 안 된다. 그래서 손실이 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그게 이제 사실 선을 넘어갈 때도 있었어요. 가짜 영업 이익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이제 금감원에서 대책이 좀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나왔다. 몇 년 전에 신외관법이라는 게 나오면서 제가 아까 3년 연속 영업 손실 굳이 해당되지 않고 빠져나갈 애들도 좀 보여드렸던 게 뒷부분에 지금 내용이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렇게 3년 연속 영업 손실이 나면 그 경우에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어요. 내가 받고 싶은 회계법인한테 회계감사를 계약을 체결해서 받는 게 지정감사인. 아니라 지정감사인을 금감원에서 너 얘네한테 감사받아라고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3년 연속 영업손실 나던 애들이 4년 연속 나면 안 되니까 4년 차인 숫자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 아. 그래서 지정감사인은 들어가면 내가 이 회사랑 계약을 맺고 감사를 수임해서 고객한테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금감원이 지정하라고 배정된 회사에 나가서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차갑게 아무래도 하네. 차갑게 네. 온도차가 좀 나죠. 아.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조금 아까 말한 그 투자 아이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네. 지금 이게 첫 번째 규정이 이제 4년 연속 영업손실 대면 관리 정보 들어간다는 규정이 있었고 네.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 아까 저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사업 손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세전 손실이 50% 이상이다. 그럼 이것도 이건 좀 특이하게 연속이 아니라 최근 3년 중에 이게 두 번 걸리면 관리 종목 들어가거든요. 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한 번에 두 번이 해당되진 않으니까 네. 작년이나 재작년 중에 이 자기 자본 대비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사업 손실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올해 추가됐을 때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들도 얘들이 이제 중간에 이제 걸르는 과정 다 생략하고 리스팅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얘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19 손실률이라고 나오는 게 2019년, 뭐 예림당 같은 경우 2019년에 저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손실이 자기 자본 대비 18%였는데 2020년은 77%였거든요. 그리고 2021년 지금 3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 자본하고 저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손실 비교해 보면 지금 89% 정도가 돼요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서 4분기에 이익 많이 내지 않으면 얘도 관리 종목 들어갈 확률이 좀 높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밑에 보면 제가 여기 오른쪽에 비고에 이 회색으로 약간 잘 안 보이게 하는 애들은 누구냐면요. 아까 말한 개술성장 도입부. 개술성장 기업부 같은 경우에는 빼주는? 또 아예 빼주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 얘들은 상장하고 처음 3년까지는 예외를 두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장하고 3년까지는 예외를 두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규정이 확인하기가 되게 번거로운 게 일단 기술성장 기업 분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 상장한 지 몇 년 됐냐 확인해가지고 아 상장한 지 아직 3년이 안 됐구나. 그러면 얘네들은 해당이 없겠다 해서 밑에 있는 이 5개의 회색 그리고 위에 있는 2개까지 해서 7개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그래서 얘들은 관리 정보 들어갈 위험이 없는 거고 대신에 저 아스타 같은 경우에는 기술성장 기업부긴 한데 2017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 18, 19, 3년은 적용이 안 되는데 2020년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2020년에 근데 이 손실률이 50% 넘어갔고 그리고 올해 2021년에도 지금 3분기 현재 70%이기 때문에 얘는 만약 4분기에 이게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관리 종목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저기서 지금 보라색으로 보이는 6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자, 그리고 또 매출액이 미달돼도 이게 관리 종목 들어갑니까? 예. 연 매출로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50억이 안 된다.
연 매출이 50억이 안 되면 그 코스닥 같은 경우 30억이 안 되면 또 관리 종목 들어가거든요. 연 매출이. 예. 그래서 뭐 3분기까지 이미 50억 넘어갔다 그러면 상관없죠. 사실 50억이 뭐 상장사 입장에서는 사실 큰 매출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3분기까지 해서 50억 넘어갔으면 괜찮은데 제가 올해 3분기까지 50억이 안 된 기업들이 몇 개나 있나 이것도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3분기 현재 50억 안 되는 기업들 보면 네. 이렇게 뭐 한 8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 코스피. 예, 코스피 기준으로 8개 정도가 나오는데 근데 이 회사들 중에서 지주회사 지주회사 같은 경우 지금 다른 것들은 다 개별회사로 판단을 하거든요. 앞에 아. 영업손실 연속되냐도 자회사를 포함하지 않고 개별회사로 판단을 하는데 근데 지주회사는 연결로 판단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매출액도 지금 성창기업 지주나 CS홀딩스나 이런 홀딩스들 같은 경우에는 예외. 연결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매출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요. 대신에 이제 두 종목 한창하고 BK탑스 한창이 옛날에 그 한창 잘 나가던 회사 아닙니까? 한창 그거지 바텔 그 전화기 그거죠? 무선 전화기. 아. 그래서 지금 뭐 3분기까지는 진짜 한창 잘 나갔죠. 3분기까지는 이제 45억인데 뭐 이제 4분기에 뭐 5억 정도는 뭐 기억하지 않겠냐. 뭐 BK탑스도 34억이면 조금 4분기에 분발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BK탑스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요거보다 코스닥 30억 안 되는 회사는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코스피에서 50억 이하로 관리 종목 들어가는 케이스는 많지는 거의 않습니다. 거의 없죠. 근데 코스닥은 지금 3분기까지 30억 안 되는 회사들 봤더니 뭐 이렇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데 이제 저 회사 중에서 똑같이 지주회사라면 연결 기준으로 제외를 하고 그리고 또 얘도 뭐냐면 기술 성장 기업이거나 아니면 상장할 때 그 이익 미실현 기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할 때 기술 성장 기업으로 상장하거나 이익 미실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5년 동안은 적용이 안 됩니다. 이익 미실현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상장할 때 원래는 이익이 나야지 상장을 하는데 이거 테슬라 상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우리나라도 테슬라가 옛날에 뭐 미국에서 상장할 때 이익도 안 나는 회사 상장시켰는데 어마어마하게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아직 이익은 안 나지만 얘는 좀 장래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바이오나 이쪽에 상장을 할 때 아직 이익이 나지 않았으면 원래는 이제 상장하기 위해서는 뭐 이익 조건이나 여러 가지 시총 조건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익이 안 나더라도 예외적으로 상장을 가능하게 해준 이익 미실현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은 상장하고 5년 동안은 이 매출액이 30억이 안 되더라도 예외를 둬요. 진짜 바이오 회사 많다. 그런데 네. 지금 제가 이 회사들에 대해서 전부 일일이 들어가가지고 기술 성장 기업인지 상장할 때 이익 미실현 기업으로 상장을 했는지 그리고 상장한 지 지금 5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왜?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하나씩 다 뜯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특히 이 이익 미실현 기업이었냐 아니었냐는 어디에 리스팅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상장할 때 어떻게 했냐 그때 일일이 다 찾아보고 기사 뉴스 검색해보고 막 이래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건 혹시나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 가지고 계시다면 이게 지금 3분기 현재는 매출액이 30억이 안 되는데 4분기 어떤지 그리고 이게 지주회사면 제외를 시키고 아니면 기술성장 기업이면 상장하고 5년 동안 미적용되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여행사들은 좀 봐주겠죠? 그런 건 없나? 지금 아직 이번에 그런 규정들은 없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장사를. 그런 이런 경우는 좀 봐주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약 스스로 확인이 힘들다면 네. 그 주담한테 통화를 해보셔가지고 담당자한테 아니 이런 규정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냐. 이번에 30억 미달되면 관리 종목 들어간 거 아니냐 했을 때 이제 회사 주담이 아 우리는 이익 미실현 기업이어가지고 거기 몇 년도까지 적용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담당자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네. 모르고 있는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먼저 이렇게 좀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자본잠식 50%? 자본잠식 같은 경우도 네. 자본잠식이란 뭐냐면 이게 자기 자본금. 그러니까 자본하고 자본금하고 좀 구분하시는 게 자본금이라는 건 뭐냐면 주식의 액면금액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발행을 할 때 종이에는 액면에 5천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5천 원이라고 적혀 있는 주식을 발행할 때 만 원에 발행할 수도 있고 뭐 10만 원에 발행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뭐냐면 자본금은 뭐냐면 그 액면에 적혀 있는 5천 원이 자본금이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5억이다 10억이다 하는 네.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자본금이라는 건 그 액면상의 금액을 합계를 낸 거고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자본은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자본은 200조인데 자본금은 1조도 안 되고 그래요. 아, 그 액면 금액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네.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7만 원이다. 그러면 그 정도 뭐 시가총액하고 자본하고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액면 금액은 뭐 되게 뭐 500원 막 이러니까
그래서 100명은 100원. 100명은 100원. 100명은 100원이니까 100명은 100원인데 지금 주가는 뭐 한 7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자본 네. 금하고 실제 시총 규모랑 차이가 나는 것처럼 자본 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회사 자본이 그 자본금 액면보다 작아져 버리면 그 자본 잠식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본 잠식되는데 그 자본이 50% 이상 잠식되면 관리 종목 들어갑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그러면 자본이 마이너스 나버리는 그 자산보다 부채가 커져버리는 돈 되는 것보다 갚아야 될 게 더 많아지면 자본 잠식이라고 그러고 그건 이제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하는데 지금 자기 액면금 대비 50% 이상 까먹으면 관리 종목이 일단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만 들어가도 의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건 바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바로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상장사 중에 자본 잠식 50% 이상 자본 잠식된 기업들 여기서 이제 뭐 지배주 지업 주주 지분이 마이너스가 나 있는 애들은 완전 잠식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3분기 기준이거든요. 네. 그 3분기 기준이라서 이게 뭐냐면 3분기 기준으로는 자본 잠식이 됐더라도 상장 폐지를 시키진 않아요. 근데 연말 가가지고 자본 잠식 100% 잠식이다 그러면 상장 폐지가 되고요. 50% 잠식이다 그러면 관리 종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3분기 기준으로 본 겁니다. 3분기 기준으로 자본 잠식된 기업들을 봤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미 관리 종목 들어가 있는 애들이 많았고요. 아 이미? 예, 오른쪽에 네. 보시면 그때 오른쪽 두 번째도 이미 다 관리 종목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 관리 종목이 아닌 기업 두 회사가 있었거든요. 지금 제주항공하고 카이노스메드 같은 경우가 네. 3분기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제주항공은 완전 자본 잠식이었고 카이노스메드는 한 80% 이상 자본 잠식 됐었거든요. 근데 얘들 같은 경우에 제가 확인해봤더니 3분기 이후에 증자를 했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 최근에 2천억 유상증자 완료했고요. 카이노스메드도 125억 유상증자를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을 채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서 추가로 관리 종목 들어갈 종목들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네. 제가 보라색 표시를 안 해놓은 이유가 이미 관리 종목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고 아니면 최근에 증자를 통해서 벗어났기 때문에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자. 관리 종목인데도 만약에 자본 잠식률 100% 이렇게 되면 상장 폐지예요. 네. 폐지예요 그냥? 네, 폐지로 넘어갑니다. 아. 자. 없지? 없어요 없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관리 종목 지정 추이를 보면요 이렇게 됐어요. 2016, 17, 18 뭐 1년에 한 20, 30종목 들어가다가 2019년에 갑자기 팍 튀거든요. 아 그러네요. 2019년부터 관리 종목 편입된 종목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어. 저거 회계감사 철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게 뭐냐면 아. 그 신외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아까 말씀드린 감사인을 옛날에는 그냥 자유선임을 했는데 그냥 내가 어디한테 감사 맡겠다. 나는 3일한테 받을래. 삼정한테 받을래. 뭐 안진한테 받을래. 이렇게 자기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친구한테 가서 받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어. 좀 이게 좀 친분이 생기거나 철저하게 감사 안 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6년은 네가 받고 싶은 애한테 받대. 3년은 우리가 지정해준 애한테 받아라. 그래서 이게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라고 그래가지고 6년 동안은 자기가 계약 맺은 애한테 감사를 받고 7년째에는 우리가 지정해준 애한테 받도록. 그래서 제가 뭐 얘는 뭐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말고 감사인이 이렇게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감사를 여기한테 받아라고 지정하는 요건이 있거든요. 그게 기존에도 있었어요. 뭐 관리 종목 들어갔다거나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했다 이러면 자기가 받고 싶은 애한테 감사를 받는 게 아니라 금감원에서 지정한 애한테 받도록 이랬었는데 네. 저기 2018년에 저 신외관법이 개정되면서 이 3년 연속 아까 영업손실 났던 회사 아니면 3년 연속 영업현금이 마이너스 된 회사 아니면 이자보상비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자보상비율이 일이 안 된다는 건 회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보다 이자 내는 돈이 더 많다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10억 벌었는데 영업이익은 10억인데 이자는 뭐 15억이 나간다. 그럼 이러면 이자보상비율이 일이 안 된다. 즉 번돈 가지고 이자도 못 내는 회사들. 그래서 이런 상태가 3년 연속되면 감사인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 제도가 도입되고 나니까 그 다음 연도에 2018년까지는 이 3년 연속 세 번째 줄에 3년 연속 영업손실로 지정받는 회사가 없었는데 2019년에 아까 제가 3년 연속 영업손실 나는 회사를 보여드리면 한 200종목 넘어갔잖아요. 네. 2019년에 저 사유 때문에 한 200종목 정도가 감사인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정받은 감사인이 가서 감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온도차가 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때 보니까 감사인 상장사 중에 감사인 지정된 비율이 거의 30%까지 올라와 버렸거든요. 네. 그러고 났더니 2019년에 감사 의견을 적정을 못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 해당해가지고 관리 종목
편입된 애들이 급증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3년 연속 영업 손실 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일단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저기에 혹시 해당되진 않냐. 그래서 저 개별 기준으로 3년 연속 영업 손실인 기업들을 투자를 하실 때는 개인들 입장에서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저게 저렇게 된 다음에 네. 하나 예외가 생겼거든요. 뭐냐면 저렇게 되니까 너무 많은 기업들이 지정을 받는 것 같다. 지금 보면 막 1년에 저 3년 연속 영업 손실 하나만 보더라도 200개 기업이 넘어가고 네. 이러는데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이걸 좀 느슨하게 좀 만들어 풀어줬습니다. 뭘 만들어줬냐면 3년 연속 영업 손실이더라도 맨 밑에 보시면 개선 사항에 자 신용 등급이 트리플 B 이상인 회사. 그러니까 뭐 회사채나 어음을 발행하기 위해서 이제 신용 등급이 나오는데 상장사는 신용 등급이 네네네. 있거든요. 그 신용 등급에서 트리플 B 이상을 받은 회사는 저 규정을 제외해주기로. 근데 저런 경우 거의 없을 걸. 그래서 사실 저렇게 3년 연속 영업 손실 나고 그러면 트리플 B가 나오나. 맞아. 3년 연속 영업 손실 나오고 그러면 안 좋죠. 네,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뭐 다른 요건으로 인해 가지고 얘는 3년 연속 영업 손실 나지만 신용이 괜찮은 회사라고 판단이 되면 아니 회사채 기준으로 트리플 B면은 꽤 괜찮은 회사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꽤 괜찮은 회사들이야. 3년 연속 적자 나는 회사가 그럴 리는 거의 없다. 거의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적어도 큰 손실은 또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 저 관리 종목 지정되고 상폐 당하면 진짜 기분 나쁘죠. 나쁜 정도가 더럽지. 작년에 제가 작년 3월달에 방송 그러니까 올해 올 초에 한번 했을 때 방송 보고 아시는 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 종목 거기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도망차. 그래서 왜 샀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는데 사실 좀 결과가 안 좋았죠. 그래서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게 이제 뭐 네. 아까 보여드린 기업들이 무조건 관리 정보 들어간다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과거에 저는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보면 절반 이상이 실제로 그러니까 관리 상폐 계절 관리 종목 계절은 3, 4월로 알고 계시지만 지금 준비하셔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저게 내부 결산 시점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자수가 돼서 바로 가는 경우가 있고 네. 내부 결산 때는 부인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내부 결산했을 때는 나 이익 났어라고 했는데 감사 받았더니 아닌데 해서 바뀌어가지고 3월 달에 터진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2월 달에 터진 애들, 1월 말에 터진 애들, 3월 달에 터진 애들 흩어져 그래. 있는데 네. 미리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도움되는 그리고 이 자료는 저희가 저희 신의 자료실 그러니까 삼프로TV 앱 들어가시면 신의 네. 자료실 있거든요. 거기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 그렇다고 네. 이 회사들이 관리 종목 가거나 상장 폐지 될 거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네. 그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리스트만 올려놓은 그렇죠. 거니까 네. 또 투자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아 목 상태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힘내주신 우리 사경윤 회계사님 제주의 자랑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